지금 여러분들 건축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건축비. 정말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의 노량진 1구역. 네. 이번에 시공사 선정 1구역이 사실은 거기에 가장 좋은 지역, 네. 가장 좋은 구역이에요. 노량진 네. 뉴타운에서 1구역이 가장 대장주입니다. 네. 가장 대장주인데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예, 지금 뭐 내년에도 입주 물량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입주 물량에 대해서 24년도에 거의 한 60% 정도 줄어듭니다. 예, 60% 정도 줄어드는데 지금 내후년에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건데 내후년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착공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내후년 거를 한번 보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3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만 5천 가구가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한 한 35% 정도가 지금 23년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네. 이제 경기, 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늘어나는 경우는 제주, 강원, 경북 이런 데 이런 지역들 늘어나고요. 네. 뭐 수도권 지역이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을, 그러니까 뭐 인허가를 내놓은 현장이라도 지금 건축비도 너무 높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예, 착공이 네.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 물량이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비율보다 인허가 내놓고 착공을 안 들어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착공 물량이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상당히 좀 심각하죠. 예, 상당히.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제 급감하고 있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2년 예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게 분양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착공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도 20년, 21년 전국의 일반 분양이 7만 가구 이상이었는데 20년 일반 분양은 6만 800 가구. 1만 가구 이상이 지금 감소됐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분양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들을 보면 시장도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가 또 인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원자재가가 상승하니까 대략 지금 건축비가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네. 예,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면 분양가는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만큼 내 원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판매가를 높여야 되는데 판매가는 쉽게 높일 수가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공급량이 입주 물량이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입주 물량이 계속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건축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건축비. 정말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의 노량진 1구역. 네. 예, 이번에 시공사 선정 1구역이 사실은 거기에 가장 좋은 지역, 네. 가장 좋은 구역이에요. 노량진 네. 뉴타운에서 1구역이 가장 대장주입니다. 네. 가장 대장주인데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네. 참 이게 현 주소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조합에서 너무 평당 공사비를 싸게. 네. 730만 원에 입찰 들어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30만 원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공사비가 지금 웬만한데 지금 다 800에서 900 사이 지금 보려면. 근데 불과 이게 2년 사이에 그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공사비 평당 500에서 550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700으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700으로는. 공사비가 지금 2년 사이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뭐 여의도에 있는 이제 공작 아파트도 네. 지금 뭐 단독 입찰.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천중공 10단지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거의 단독 응찰. 예, 그 다음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노원구 뭐 상계중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추가 분담금이 뭐 5억 이상 나와버리니까. 네. 나와버리니까 예, 시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가서 아파트가 나오는 구조인데 사업비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정비 사업도 앞으로는 정말로 입지가 좀 좋지 않은 지역들
예.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들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답이 안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뭐 재개발이라든가 뭐 요런 데 관심 많이 있으신데 뭐 소액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지역들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지가 받쳐주면 이런 거죠. 입지가 받쳐주는 지역들은 만약에 사업비가 올라가면 판매가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좀 분양가도 네. 높이 그냥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한 자 그런데 그런데 입지가 안 받쳐준 안 받 그러니까 입지가 받쳐주지 않는 지역은 주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가더라도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당연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재개발이나 뭐 모아나 역세권 뭐 신속통합기획 이런 그 개발지 위주로 지금 많이들 보시는데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좀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대비해서 옥석을 좀 많이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공급 절벽 현실화되나. 예. 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허가 착공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정비사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분양, 이 냉각된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급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본다. 그래서 공사비 지수가요, 요게 2015년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올랐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153이에요. 네. 그런데 요게 2000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2020년도까지는요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예. 네. 네. 그냥 100 언저리였어요. 근데 2020년 이후로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게 한 50이 뛰어버린 거예요. 50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네. 네.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 원자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시행사들도 어차피 자금을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조달을 하는데 네. 조달 비용도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자 부담도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 6일 근무했어요. 네. 토요일도 근무했거든. 아, 토요일도 가서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2시간 근무입니다. 네. 예, 현장들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쉬고요. 예, 그러면 자, 보면은 공기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공사기간 길어지죠. 예, 공사기간이 네. 길어지는 거예요. 예, 공사기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아파트 입주하는 거 뭐 한 3년 정도면 봤는데요. 네. 3년 정도면 뭐 한 36개월 정도면 충분히 뭐 우리가 정비사업 하더라도 그렇죠. 웬만한 한 36개월 정도면은 이제 아파트 입주를 봤는데 요즘은요. 40개월 이상 잡아야 됩니다. 40개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아까 상계중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이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시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우리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 입주 기간은 48개월. 네. 예, 근데 이제 조합에서 요구하는 건 42개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기가 이제 너무 많이 길어진 거죠. 그럼 공기가 길어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공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뭐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73,918 가구인데요. 예, 같은 기간 36% 감소했는데, 근데 인허가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한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57.2%가 줄었다. 예. 많이 줄었죠. 예. 거의 뭐 예. 57.2%고 이제 3분의 2가 되면은. 자,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 다음 장으로 보면 이제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공사비가 상승을 하니까 인허가 아니 착공 물량은 줄어들면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분양가는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 내 보면 뭐 용답동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금 1000개 리버브자이 네. 지금 분양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용답동에 이제 재개발 지역인데 8월 달에 분양한 데가 이건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8월 달에 1000개 SK부가 9억 7천인데 네. 9억 7천이 얘네 지금 400세대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작은 거. 네, 근데 얘네는 1600세대잖아요. 네, 그거는 네. 이게 훨씬 좋은 단지니까 좀 더 비싸게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동대문구 이문동도 이문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이제 철산동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분양가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분양가가 주변에 보다 좀 높은 지역들은 또 순위내 마감이 안 되는 그렇죠. 단지들도 좀 있죠. 이제 좀 예.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너무 계속 올라버리니까. 예. 뭐 이렇게 예. 올 것처럼 보이니까. 자, 같은 지역 내 분양가 전혀 높아지는 이유가 자 먼저 공급된 단지를 분양받으면 후속 단지가 더 비싸게 분양하는 덕에 자동으로 웃돈이 생기는 구조다.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들도 완판에 성공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앞서 분양한 단지가 완판되면 분양 후속 분양 단지가 그보다 가격이 더 높여 나온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분양가는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뛰는 추세이다. 근데 거기다가 실제 예 근데 거기다가 아니 당연히 지금 예. 완판됐으면 그거 예. 완판됐으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시장 논리 아닙니까? 예. 내 거 내 최고고 예. 더 많으면 예. 당연히 올리겠죠. 그게 시장 논리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진짜 주택 공급에 대한 여력이요 어떻게 보면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리도 너무 높고 또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지 모르고요. 네. 네,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공사비는 계속 지금 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에 저는요 더 좋은 정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우리 또 박찬호 대표님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뭐 역시 한 시간 정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여기 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가 조금 도움이 될까 역시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지 잘 찾아가지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